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급 공채 3순환 7회 복동일을 촬영합니다. 이 문제는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답안지가 좀 빠진 쟁점들이 많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자, 여기처럼 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법령 보충 규칙인지 이란, 의 써주는 거 이 두 줄 정도 써주는 거 딱 좋아요. 그리고 나서 관련 법령에 이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은 상위 법률, 이 사건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관련된 부담률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죠. 법규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규칙적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논리 아주 좋았습니다. 법적 성질은 별도 목차로 따도 좋아요. 쟁점이니까. 별도로 따도 좋지만 뭐 여기처럼 별도로 따지 않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법적 성질, 관련 판례, 판례는 꼭 써줘야 되겠고 판례 내용에 맞게 사안포섭하는 게 중요하죠. 상위 법령을 결합해서 판례 키워드입니다. 상위 법령 구체적인 참조 조문, 조문 이 사건 법률 써주면 좋겠네요.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판례 키워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상 허용 요문은 한 3점 100점, 한바닥 10점으로 봤을 때 3점 100점 딱 좋네요. 국회 입법 원칙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제 의문은 얘는 지금 기속행위인지 문제되고 왜 문제가 돼요? 일부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일부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기속행위인지 또는 일부 취소 부분이 위법한지 위법한 부분의 가분성 특정성 등이 있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법적 성질 들어갔습니다. 급파명, 돈을 하니까 급파명, 법률적으로 용어포섭 좋네요. 기속행위인지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이제 기속행위다. 일부 취소 가능성, 일부 취소하려면 위법해야죠. 이거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나중에 참조조문까지 보니까 400만 원이 적법한 금액이죠. 근데 6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200만 원이 초과됐다. 초과되는 이 부분이 위법하고, 위법한 이 부분이 가분성 특정성 인정되고, 불가능성 특정성 있잖아요. 그리고 적법한 금액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200만 원을 취소하고 400만 원만 개발 부담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3분의 1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배점이 더 클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소급표 인정 여부 위헌법률에 근거한 소급표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일반 사건, 병행 사건, 계속 중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써주고 연결청의 소급표에 관해서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여기 좀 너무 여기 힘을 많이 줬네요. 결국 위헌법률 근거한 처분의 효력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고 앞에서는요 가볍게 판례 정도 쓰고 그냥 포섭으로 직접 들어가세요.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취소에 해당된다. 여기서 그냥 끝내버렸네요. 인용 가능성을 써버리면 이건 있어요. 실제 판례 보면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기각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왜요? 원고의 주장처럼 법률이 위헌이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맞다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하죠. 무효사유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취소사유인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이게 쟁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논리적 전제로서 꼭 검토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소송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소기간이죠. 이겁니다.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먼저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준수했더라. 그리고 기타 취소의 소송 요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소의 소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법원의 판단, 쟁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취소 소송을 포함한다고 봐서 취소 판결이 가능하고 다소에 따르면 성명권을 행사해서 소 변경 이후에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쟁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관련 판례에서 위헌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취소 사유를 보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심리할 필요도 없이 뭐 기각한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쟁점이 나온다면 이거 써줘야죠.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안 썼어요. 쟁점 놓친 부분 보니까 일부 취소 판결에서는요. 여러분, 일부 취소 판결 부분에서는 보니까 기속행위인지 여부를 안쓴 사람들이 많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두 번째, 기속행위면서 불리가능성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위법한지. 위법하다고 설명해서 이미 주어졌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가 위법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위법한 이 일부가 가분성, 특정성, 그리고 남은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객관적 유지의사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물론 쟁점 이름은 금전 부과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이걸 써주긴 합니다만 논리적 흐름을 좀 익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같은 경우도 기소행위인지 먼저 찾고 일부인 조문으로 따져보니까 지금 적법한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근데 600만 원이 나왔죠. 2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된 200만 원에 관해서는 위법하다. 이걸 써주고. 그러면 추가된 200만 원이 불리 가능성이 있느냐, 특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빼고 400만 원에 남을 텐데 남은 행위에 대한 가정적, 객관적 유지의사가 있느냐, 있겠죠.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 보이면서도 논리적 흐름을 잡아줘야 하고, 특히 판례. 판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야 하면서 키워드 뭐예요? 제출 자료로 적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게 가분성 특정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걸 써줬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위헌법률 근간 처분의 효력 관련해서는 지금 빼먹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보니까. 빼먹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나 납부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요건에서 무효확인의 보충성 논의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본안 판단에선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 그럼 위헌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다?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때 법원의 판단 이것도 써줘야죠. 쟁점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위헌 법률의 근간 집행유예인데요. 여기서는요. 불가정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위헌 판단을 받은 그 법률의 근거에서 처분도 하지 못할 뿐더러 그 위헌 법률의 근거에서 나온 처분의 집행도 위헌 결정 이후에는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전원 합의체 다수 의견인 겁니다.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쟁점을 많이들 놓쳤어요. 이 지침의 법규성 및 위임 가능성 인정 여부. 법령부총리 행정규칙이라는 단어는 판례도 쓰는 편이니까 써도 돼요. 뭐 그렇게 이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다. 아니, 교수님 한 사람이 쓰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 말대로 쓰면 다른 교수는 왜 이거 안 썼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전형적이지 않은 목차인데요. 어쨌든 쟁점 이름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음. 기속행위인지 잘 썼습니다. 기속행위인지 먼저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일부 취소 가능성, 일반론, 일부 취소의 의의까지 써준 거 좋네요. 요건까지. 판례가 중요하죠. 조세보호청을 기속행위면서 정당한 산출될 수 있음을 일부 취소 과징금을 재량 판례가 암기가 정확히 안돼 있네요.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서 재량권 존중을 위해서 부정.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긍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출자를 통해서 정당한, 적법한 금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일부 취소를 긍정한다. 판례 좀 정확히 적어주세요. 과징금 조세보호처분. 자, 나머지 위헌 결정의 효력. 이 부분은 지금 다들 잘못 썼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빠진 쟁점 찾아가지고 다 잘, 여기는 제가 보니까 최고 답안들도 이 부분을 다 부실하게 썼네요. 3-1. 다시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빼먹는 쟁점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병행 사건, 계속 중인 사건. 아, 여기에서는, 여기는 써줬네요. 의뢰 인용 여부 관련해서. 판례에 의하면 의뢰 무효를 권한 명백한 의사가 없는 한 취소 항의를 할수 있다.
이거는 지금 쟁점의 결론 판례를 써줬습니다. 잘했어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병의 인용 가능성 좋습니다. 위헌법률의 근거한 집행력은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다 써도 좋아요.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을 써도 좋습니다. 자, 다수의견, 뭐 반대의견, 좋아요. 다음, 네 줄, 네 줄 딱 좋아요.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인지 및 법규성 인정 여부, 뭐 상관없습니다. 헌법성 허용 여부. 쟁점을 너무 약하게 처리했어요? 강하게 처리하세요. 법령 보충제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보통 10점으로 내죠. 10점으로 내면 한 바닥인데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법령 보충제 행정 규칙에 해당되는지 쓰고 나중에 문합한 검 쓰고 검토 및 소개를 쓰면서 10점 배점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려웠나 봐요. 보니까 가장 답안지가 쟁점 누락이 좀 많네요. 특히 설문 2에서. 자, 기속행위인지 여부 먼저 검토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위법한지. 자, 이 부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기속행위로 판단되고 별표로 따지니까 지금 200만 원 초과된 거죠. 아우, 분석 굉장히 잘하네요. 그래서 600만 원 부가 처분한 것은 400만 원이 적법한 금액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초과됐다. 좀 심플하게 적어주세요. 200만 원이 초과돼 있다. 자,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자, 기속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뭐 이런 건뭐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 뭐 써주면 좋죠. 써주면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판례는 과징금과 같은 재량행위는 재량권 존중을 위해서 일부 취소 안 되고, 그리고 과세처분, 조세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면서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해요. 제출 자료를 통해서 적법한, 적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하면 그때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죠. 일부 취소. 근데요, 논문들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과징금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적법한 금액이 확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보자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분쟁의 이례적 해결,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인정하자는 겁니다. 분쟁의 이례적 해결 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재량행위이긴 하지만 이런 사안에서 재량 처분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 게 하나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적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하면 이런 과징금 같은 경우도 일부 취소를 인정하자는 논문이 있어요. 그런 논문들 한번 뭐 써주면 좋고요. 설문사항은 집행력, 인용 가능성 그 내용이네요. 무효확인을 보충서를 써줬어요.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공포성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다. 이행소송이 가능한데 확인성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지 보충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어우, 좋았어요. 도과했고. 재소견을 충족한다. 뭐야? 기타 소득요건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 위헌법률의 근간, 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쓰면서 소급표가 미치는지와 그리고 미친 다음에 위헌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을 써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위법성 정도를 쓰고 위법성 정도 쓴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심리 결과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법원의 판단까지 쓰면 완벽한 답안지가 됩니다. 자, 잘 썼네요, 그래도.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좀 소소하게 놓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채워넣으면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집행력. 집행력은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들 대체적으로 잘 썼어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썼습니다.
다만 3분의 2일에서 부수쟁점들이 좀 많죠. 무역인 소송의 보충성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불안 판단에서 소급표가 미치는지 미친다면 위헌법률 근간 처분의 효력, 그리고 취소 사유 불가다. 근데 만약 무역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의 판단 관련해서 무역인 소송에서 심리 결과가 취소 소송일 때 판례에 따르면 취소 판결이 가능하지만 논리적 전제는 뭐다? 제소 기간을 준수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소 기간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위헌법률 근간 집행력은 타샤의 10점짜리로 나왔는데, 뭐 전합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선 배점 차이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